청취자 여러분의 사연을 받습니다. 민트골뱅이칸.kr mint@kahan.kr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두서 없는 방송, 고품격 연예방송을 지향하는 연예는 박카수다 김문석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은경입니다. 회원입니다. 김 차장이 저기 오프닝 멘트를 좀 바꾸려고 하다가 예전 걸로 그대로 가시면서 오늘 유독 좀 힘이 없으셨던 것 같아요. 예. 목소리도 좀 이상한데요? 네, 목소리도 오늘 좀 하경원 기자는 일단 좀 감기가 걸려가지고 좀 감기 조심해야지. 예, 안 좋네요. 다들 감기. 저희 회사에도 갑자기 감기 걸린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회사 내 바이러스가 지금 AI가 침체했습니다. 병원체. 제가 병원체입니다. 참 아픈 와중에도 저렇게 네. 웃길 수 있다는 거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아니 저 하경원 기자에 대한 어떤 댓글들이 넘쳐나고 있더라고요. 진짜입니까? 네. 제 팟빵에 보니까 세 사람의 조합도 좋다는 얘기가 있지만 웃으면서 잘 듣고 있습니다. 딸 하나 아들 하나님입니다. 웃으면서 잘 듣고 있습니다. 숨 좀 쉬면서 얘기해 주세요. 하 기자님. 하하하.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애정이 넘치는 댓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 세 사람의 조합도 좋다. 뭐 이런 얘기도 있네요. 여기서 또 눈에 띄는 댓글이 하나가 있는데요. 네. 누굽니까? 네. 눈에 띄는 댓글이 있는데 이건 상당히 저기 지정되네요. 예. 아, 제가 왜 말을 더듬을까요, 지금? 아, 이제 댓글 중에, 그, 우리가 지난주에 그 별그대, 아, 별에서 온 그대, 그, 이제 시청률 내기 했잖아요. 그거에 대한 반응들이 좀 있습니다. 아, 역시 네. 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 피자, 요게 좀 약간, 좀 반응들이 올라오고 있네요. 그때 저희 시그널 음악 보내주셨던 우리 애청자님께서, 그렇죠. 마지막, 대박 사건이 있군요. 26% 피자. 드라마는 안 봐도 TV는 별 그대로 고정하겠다. 고맙습니다. 김 차장님. 이렇게 됐는데요. 이분이 좀 피자를 받으실 수 있도록 네. 26%가 넘었으면 좋겠다. 안 돼도 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애청자에 대한 일이 아닌가요? 이걸? 안 되면 내가 더. 하기자 최고다. 안 되면 제가 받도록 받아야죠. 26%로 한정을 하시고 그럼요. 예. 26% 너무 느렸거든. 애청자 상대를 밀당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냥 안 돼도 드려야죠. 이건 예상. 아, 하기자 최고다 진짜. 근데 26% 예. 안 되면은 여러분들이 저한테 주셔야 됩니다. 아, 그럼 100만한테 양성하는 그런 멘트 하지 마세요. 저희끼리 뜯어먹고 이렇게 아무도 없는 살림에 이러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그 댓글이 달리자마자 또 바로 이제 상당히 의심스러운 모 분이 키스심에서 정점 찍었습니다. 지금부터는 24% 내외 박스권 유지하다가 끝날 겁니다. 다른 분에게도 권유해 주세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분이 누군지 몰랐는데 하계자가 찰떡처럼 알아봤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바로 박스권이라는 데서 바로 알아봤습니다. 네. 김 차장이죠. 뿐만 아니라 뭐랄까 좀 그 차장한테 좋은 말 하신 분 위주로 댓글 달았더라고요. 다 김 차장이 지금. 그리고 그 제가 그 아이디 있으시잖아요. 그걸 한글로 쳐보시면 좀 해답이 나옵니다. 아~ 그 막 MR 이렇게 나오시잖아요. 아, 네네. 그걸 한글로 탄타로 한번 쳐보세요. 뭐가 나옵니다. 그럼 뭔가요? 네. 나도 모르는 걸. 소설치기 한번 쳐보세요. 들으시는 분들도 그 아이디 아 지금 아이디가 MRSMITT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김문석 네. 차장 아이디인데요. 김문석 차장이 그 본인이 방송에서 얘기한 것을 밀어주는 어떤 이런 댓글을 달고 있네요. 그거 한번 회원분들은 밀어줘야 됩니다. 네, 기가 막히게 제가 지금 현황을 보여드리면은 말씀을 하신 다음에 기가 막히게 박스권이 형성됩니다. 지금 저희가 저기 1월 9일까지 아, 어마어마하네 진짜. 24.4까지 봤거든요. 맞아요. 지난주 시청률이 23.1, 24.4예요. 지금 기가 막히게 박스권이 아니 진짜 작두 타시나 아, 봐요 요즘에. 신내림 같습니다. 네. 나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선배. 내 인생은. 네 인생? 네. 아, 미간이 넓고 아주 좋아. 미간이 넓고. 긍정적이라며. 네. 지난번에 얘기 그런 네. 얘기. 미간이 넓고. 20대 때 아주 인생이 좋았습니다. 지금은 아니야. 나 지금 30대인데요? 지금 30대로 넘어와서는 약간의 지금 풍파가 좀 있지만 40대, 50대에서 네. 인생 확 핍니다. 40대까지 기다려야 돼요? 조금만 기다리면 되지 않습니까? 예, 한 3, 4년만 기다리면 되네요. 저희 회사 안에서 중장년층한테 최고 인기시거든요.
아 내가 네, 고인기의 그런 여세가 좀 20, 30대로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럴 리가 있겠나 많은. 젊은 사람들하고 좀 얘기하고 싶네요. 국장들이 너무 좋아하세요. 주변에 모여가지고. 몹쓸 인기. 그래서 저희 국장 지금 사회부에 은퇴로 가신 분이 질투하셔가지고 이렇게 저희 선배께서 부장과 다정히 대화하자 나한테도 좀 그렇게 하라는 네. 그리고 국장의 아이돌? 그렇죠. 국장들의 아이돌이시죠. 야. 국장들의 걸스데이. 걸스데이. 국장들의 재경이. 오늘 주제와 또 부합하고 있네요. 자 어떻게 저 네. 오늘 아, 재경이. 아, 네 재경이 예. 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네. 저기 김만나로 넘어가 볼까요? 김만나로 넘어가서 바로 우리가 네. 본 컨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 김문석 차장이 네. 그 네. 재경 씨를 만나셨죠? 지난 한 주 동안 가장 네. 핫한 아이콘들만 만나고 다니는 김문석입니다. 여러분들은 생업에 바쁘시기 때문에 제가 직접 만납니다. 여러분들 대신해서 제가 만납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만나지 않으면 누가 만날까요? 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대신해서 제가 만납니다. 누굴 만나고 싶습니까? 블랙 프라이데이. 아, 블랙 프라이데이 아닌데? 블랙 프라이데이는 뭐예요? 저거 세일 기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블랙 먼데이는 그 블랙 먼데이는 진짜 올림픽 때 무슬림 단체 테러 그 블랙 먼데이인데. 블랙 진가 주가 추락도 제가 볼 때는 있고요. 레인보우 블랙을 잘못 발음하신 거예요. 네, 그렇죠. 레인보우, 레인보우 블랙. 재경을 만나고 왔습니다. 아, 근데 그 네 명 다 나왔는데 왜 재경을 만나셨다고 그래요? 다른 사람들은 눈에 안 들어와. 그럼 어떻게 오늘 또 재경 씨 위주로 한번 가볼까요? 재경이 어떤 일로 만나셨죠? 어제 만나셨죠? 네, 어제는 예, 어제 월요일입니다. 예, 월요일 예, 20일 원래, 월요일에 폴레스크에서 예. 지금 큰백곡 차차라고 큰백 차차. 아 어제 진짜 김문석 차장의 그간의 어떤 발음의 어떤 최고봉 점점을 찍었어요. 어제 이제 그 과자 먹으면서 이거 좀 먹어보세요. 선집. 뭐 선지야? 선집. 아 선집. 어 저도 들으니까 뭔 소리인지 모르겠네요. 선집을. 계속 선집을 먹으라고. 선집을. 오리온 관계자 여러분 댓글 좀 좋게 발음하신 분들. 네. 과자 중엔 오리온 선집이 최고입니다. 롯데 선집이 있는데 롯데. 맛없습니다. 네, 네. 롯데 맛없고요. 오리온 선집. 맞습니다. 선침. 이 정도면 내 어려운 광고 관계자 계신 드시는 분들은 꼭 한번 네. 참고 좀 해주시고. 아무튼 블랙 프라이데이. 예, 블랙 프라이 블랙 먼데이. 블랙 프라이데이 멤버. 예, 재경 네, 씨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보죠. 아, 어제 진짜 충격적이었습니다. 제가 미리 또 그 오후에 뮤직비디오가 공개가 됐기 때문에 한번 보고 차차. 왔지 않습니까? 차차. 예. 보고 왔지 않았습니까? 아, 상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야하더라고요, 아, 네. 되게. 예. 쇼케이스에서도 그 정도는 돼줄 거다. 라는 걸 기대하고 왔었죠. 기대가 엄청 네. 대단하셨죠. 그래서 변호인을 물리치고 글로 네. 갔습니다. 변호인은 어제 천만 네. 그 무대 인사 있는데 거기 안 가시고. 어제 이제 원래는 6시에 메가박스 코엑스에서 하는 송강호, 김영애, 임시완, 곽도원 씨, 오달수 씨가 나와서 이제 네, 관객들과 맞습니다. 어떤 무대 인사를 갖는 걸 가려고 하시다가 갑자기 이제 걸스데이, 예, 죄송합니다. 블랙 프라이데이. 레인보우 블랙 4인조 유닛인데 요 이제 뮤직비디오를 보시고 그냥 완전히 눈이 반짝반짝 거리시면서 내가 여길 가야 된다고. 그렇지. 지금 그래서 바로 바꿨습니다. 네, 바로 가셨죠. 기대가 크셨어요. 처음에 가실 땐. 가보셨던 그 눈발을 긁고서 황사 눈발 긁고 가지 않았습니까? 어제 눈 많이 왔는데요. 예. 아, 그 눈길을 뚫고 제가 가지 않습니까? 금원 아, 광화문. 그렇죠. 정동에서 그러게요. 광화문으로. 아, 그러니까 예, 어떠셨는지 갔습니다. 좀. 예, 예. 아 실제로 또 많은 취재진들이 와서 또 미리 또 자리를 선점하고 계시더라고. 남자만 있었을 것 같아요. 그치. 대부분. 예. 여자 기자들은 사실 별로 안 왔더라고. 예. 관심도 없고 사실은. 관심이 없죠. 뭘 그걸 보러 가요. 미모가 빠지기 때문이야. 아, 질투다? 그 외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게 편하게 설명할 네. 수도 있네요. 예. 갔더니. 아, 그러니까 도대체 어땠는지. 네. 아 그랬더니 예. 사실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당히 좀 아, 실망했습니다. 아, 왜 갑자기? 어, 뮤직비디오로 보다가 보고 나서 갔더니 하기자 핸드폰 좀 미안. 그러니까 뮤직비디오에서는 기대가 굉장히 컸는데 예. 가서 실제로 이제 직접 눈으로 보니까 그 정도는 아니더라. 그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예. 네. 뮤직비디오는 연출이 또 많이 된 상황이니까요. 그렇죠. 그거까지 이제 직접 네. 무대에서 할 수는 좀 없죠. 그리고 이게 또 실제로 또 뭐 엠넷이나 이런데 이런 방송에서는 조금 더 할 수 있지만 또 공중파도 조금은 수위를 좀 누르뜨리고 할 수 있고
근데 쇼케이스 같은 경우는 그 정도 좀 해줬어야 되는 거 아닌가. 아쉽다. 네. 아쉽다. 관계자들만 모이지 않았습니까? 일반인들 안 모이고 우리 관계자들만 모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해줬어야 되는데. 우리를 위한 팬 서비스로. 네. 그 정도는 팬들한테도 잘해요. 무슨 관계자들 잘해요. 그 정도는 해줬어야 되는데 그까지는 안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저기 뮤직비디오에서는 약간 속옷 가까운 뭐 코르셋, 뭐 가터벨트 이런 거 하고 약간 채찍 같은 거 휘두르고 그러잖아요. 근데 쇼케이스에서는 의상이 이제 그 정도의 약간 반바지 차이. 핫팬츠 정도. 핫팬츠에 그 블라우스 많이 실망을, 정도. 아이고 많이 실망하셨겠네요. 많이 실망했어요. 분석이 거의 안 되는데. 네, 분석은 거의 안 되는데. 분석은 노래 분석 이런 거. 노래. 노래. 귀속이 안 들어오는데 그럼 못해 보자. 노래 차차. 네. 차차. 노래를 차차로 한번. 좋습니다. 차차. 싫습니다. 네, 차차. 그러면 네. 재경 얘기라도 좀 해주세요. 아, 그렇습니다. 아, 네. 재경 선수가 88년생이더라고요. 보니까. 나이 좀 많네요. 그죠? 아, 88년생 많은 겁니까? 7이니까 많죠. 이제. 저 78년생인데. 죽어야겠네요. 이걸 밝히면 안 되죠? 이건 편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왜요? 그냥 괜찮은데. 괜찮습니까? 신상 공개인데. 네, 그럼요. 예. 아니야 국민카드 다 나왔어요. 저 롯데카드 있어요. 네. 어, 그 심각한데요, 롯데카드? 네. 그 재경이 얘기해 주세요. 네. 그러니까 재경 그 네 명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죠. 고우리, 네. 조현영, 현영, 재경이, 재경이 있는데. 김재경 씨. 한 명이 더 있는데 저희가 예. 오승환이에요, 오승환. 오승환, 네. 오승환 씨. 오승환 씨가 일본 팬이 많아요. 아 근데 실제로 김재경 씨가 재경이가 또. 일본말을 좀 잘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내부가 일본을 또 하거든요. 아, 네. 그래서 그렇구나. 어제 일본에서 온 기자가 일본 팬들을 위해서 한마디 해달라고 그랬더니, 일본말을 짧게 그냥. 조또마떼 구다사이. 뭐 그 정도 할 줄 알았더니 엄청 길게 하더라고요. 말을 일본말을 참 잘하는 것 같더라고. DSP 소속이죠. 그죠? 네, 카라 나왔던. 네. 카라가 이제 강재영 니콜 양이 나오면서 공중분해 위기에 처해서 가지고 지금 그래서 굉장히 지금 위기감에 레인보로 살아야 됩니다. 네, 레인보 블랙은 뜰 것 같습니다. 저희 카라처럼 좀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재경이 왜 좋으실까요? 아니 지금 방송 녹음을 지금 15분짜리인데 말씀 안 하세요. 실제로 안 봤죠? 레인보 재경을. 아 전 정글 이런 질문 맞아. 이런 아, 질문을 되게 난감해하세요. 네. 왜 좋냐에가 그러니까 정말 아 좋으면 좋은 거지 왜 좋냐가 뭐냐 이런 주의심. 저희가 팟캐스트 할 필요 없어요. 사진만 띄워놓으면 됩니다. 재경 사진만. 재경이는 자기도 그랬듯이 또 자기가 실제로 말했습니다. 자기는 갈비뼈가 크다고. 네, 국내 최초로. 네. 죄송합니다. 갈비뼈가 큰 게 왜? 아, 그러니까 어떤 그 상체의 어떤 좋다. 발달을 그렇게 갈비뼈로 이제 본인이 어떤 애둘러서 표현을 했고. 차장이 지금 허리가 정리하시고. 김문석 차장, 김빙수 차장이 지금 아주 옹알이가 아, 지금 이제 안 돼가지고 지금 제가 그런데 지금 거의, 얼굴이 빨개지셨어요. 거의 대리인 범죄 대리인처럼 정리해주고 계십니다. 변호인. 네. 근데 이제 김문석 차장이 어떤 그 사진 기자로서 어떤 예리한 눈으로 보기에도 몸매가 제일 낫지 않았을까. 몸매 몸매가 가장 좋고. 노래는 귀 속에 들어오지도 않더라고요. 그러지 않았을까. 그래서 분석할 수도 없습니다. 제가. 효린보다 낫나요? 재경이. 아 효린 안 되죠. 아, 재경이 바로 버리신 최고, 건가요? 아 재경이 최고야. 뭐, 수많은 여자 연예인들이 버려져 왔습니다. 예. 효린, 뭐 김지원, 전도연 많이 버려져 왔습니다. 예, 전도연 씨는 정말. 뭐 배우는 만나신 분 없으세요? 배우도 있으시지 않나요? 배우 만났습니까? 기억이 안 나세요. 왜냐면 재경 때문에. 왜냐면 남자 배우들을 최근에 만나셨기 조성아 때문에. 만나야죠, 조성아 씨, 뭐 조성아 씨 꽃중년 말이 꽃중년이지 뭐 김문석 차장에게는 그냥 중년일 뿐이죠. 그렇죠. 그냥 아저씨. 네, 그냥 아저씨. 관심 그렇죠. 벌써 잊으셨어요. 지난주에 한 것은. 네, 김재경의 여파로 인해서 모든 걸 잊어버렸어요. 우리 자연스럽게 이렇게 본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시면 어떨까요? 예, 오늘의 주제는 내용 없는 김광석. 내용 없는. 우리 저 본 주제에서 한번 내용을 풀어보도록 할게요. 주제는 하경원 기자가 좀 소개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그 요즘 이제 날씨 원래 여름에 좀 기승을 부린다고 하긴 좀 그렇고 여름에 좀 강조되어왔던 여가수들의 섹시 컨셉. 아 그렇죠. 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1월달 이 새해가 되면서 동시에 지금 계속 서너 팀이 많이 나오고 컨셉으로 있죠. 나왔는데 갈수록 이제 뭔가 좀 수위가 높아지고 이제 표현의 자유의 영역이 이제 없어지고 있는 자유가 넓어지고 있다고 봐야 될지 아니면 너무 좀 선정적이라고 봐야 될지 이런 좀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이 어떻게 하고
그걸 좀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그 첫 스타트를 우리 걸스데이가 네. 끊지 않았습니까? 걸스데이가 일단 지금 현상부터 네. 한번 볼까요? 지금 네. 걸스데이 얘기하셨는데 걸스데이 얘기를 김우석 차장께서 얘기해 주시면 어떨까요? 저는 어떤 뭐 컨셉으로? 처음에 예. 걸스데이가 작년에 여자 대통령하고 볼 때 네. 뭐 그다지 이게 뭐 섹시를 어필한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고 느낌이 아니었는데 약간 그런 느낌은 들긴 들었는데 네. 그 이후로 원래 이제 썸싱을 썸싱으로 나오면서 완전히 이제 썸싱 섹시 쪽으로 방향을 튼 것 같습니다. 아, 그쪽으로 네, 완전히 튼 것 같다. 멤버들도 이제 드디어 이제 그 미성년자도 없고 전부 춤이랑 네. 옷은 좀 어떤지 설명해 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아직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그쵸. 테니까. 네. 걸스데이 저를 모르시는 아니 저는 오늘 숨만 쉬기로 했어요. 저는 정말 걸그룹에 대해 숨 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아니 아니 나는 숨만 쉬기로 했고 김우석 차장하고 하경원 기자가 둘이 좀 나서 어떤지 좀 걸스데이에 대해서 네, 걸스데이 네. 무대 의상을 보니까 약간 좀 확실히 과감해졌습니다. 어떤 네. 어떻게 옆트임이 없는 있는 그런 치마를 입고서 아유 옆트임이 또 네. 완전 올라가 네. 그런 옷을 입고서 무대에서 한번 그걸 보여줬 허벅지를 보였다 말았다 자기 걸스데이 말로는 허벅지를 보여줬다 걸스데이 말로는 약올리기 춤이라고. 약올리기 춤. 약 올리셨어요, 그래서. 아니. 전혀 안 올렸어요. 근데 남자분들 입장에서는 어떠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짧은 그러니까 핫팬츠를 입는 거랑 그렇게 약간 보였다 안 보였다 이런 거랑 뭐가 더 좀 아 이게 좀 이게 또 좀 섹시하다 그런 느낌이 오는 게 어떤 의상인지 좀 궁금하네요. 저는 별 네. 느낌 없던데요. 아. 아, 또 여기서 점잖을 빼시네요. 진짜입니다. 하기자에게 기대해 봅니다. 결정적인 부분을 못 빼세요. 예. 저 혼자 무슨 저 혼자 하기자는 어떻습니까? 아니 근데 저는 이게 원래는 그거잖아요. 저기 그 막내 이제 유라 씨가 이제 94년생이 되면서 사실 94년생 멤버들이 지금 다 성인이 돼가지고 다 팀이 있거든요. 그래서 미세이가 작년에 수지 양이 이제 20살 되면서 약간 섹시하게 갖고 이제 성인이 되면서 그런 영향으로 여자 대통령 얘기를 하셨는데. 작년에 사실 멜빵춤을 쳤던 기대해에서 좀 그 변화의 소진이 보였어요. 사실은 걸스데이가 그렇죠. 원래는 3월에 기대해 불렀었죠. 그렇죠. 예. 5인조 이렇게 있을 때는 5인조에서 두 친구가 빠지고 다시 두 친구 들어왔다가 한 친구 또 빠지고 이런 좀 멤버 교체 있었거든요. 근데 좀 귀엽고 약간 발랄한 컨셉트였어요 원래는. 근데 그렇죠. 이제 기대해부터 약간 이제 스키니 바지를 입고 멜빵춤을 추고 이랬는데 반응이 좋은 거예요. 처음에 2010년에 나왔을 때만 해도 그냥 귀여운 그쵸. 여동생 네, 이미지였는데 갸우뚱 뭐 이런 갸우뚱 뭐 이런 노래를 하면서 다 그랬는데 기대해서 확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사님 얼굴이 확 폈어요. 폈어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그 가요계 정리할 때 올해 뜬 그룹 중에 하나로 꼽은 게 걸스데이였잖아요. 올해는 보니까 1월 달부터는 이제 그 이제 아니 속바지를 입긴 했지만 길다란 약간 치파오 연상시키는 그런 그 하이에다가 위에는 약간 시스루라고 하죠. 이렇게 비치는 의상으로 그런 의상을 입고 소매를 보니까 이렇게 기차 같은 거 이렇게 아, 그래서 예. 몸을 이렇게 터치를 하면 그 이제 클로즈업을 딱 하면 기타라고 이 신체 부위가 같이 보이는 네, 그런 참 그런 생각 다 누가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게요. 참 누가 생각하는지 네, 그런 네. 막 무대 바닥을 기고 막 이러는 네네네 눕고 막 이러는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 약간 어떤 손의 위치나 이런 것도 되게 야하더라고. 네, 그러니까 손이 어디 가 있고 막 이런. 손이 그냥 손이 아니라 톡톡 만지는 느낌. 좀 그게 그러니까. 좀 야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인지 몰라도 이 동방신기나 좀 유명한 팀들이 많이 있는 이런 1월 가요계에서 단연 독보였다. 치고 나고 있죠. 그러니까 정말 그 전에는 약간 미나가 예능을 좀 했으니까요. 그 그렇죠. 미나가 약간 얼굴마담처럼 했는데 얘기한 대로 기대 이후에 확실히 자리매김을 하고 이번에도 섹시 컨셉으로 좀 확실히 좀 떠올랐다. 시장에서는 진짜 이게 통한다는 걸 보여줬던 그렇죠. 게 걸스데이가 예. 지금 걸스데이 얘기했는데 걸스데이 말고 또 다른 그룹들도 있죠. 나인뮤지스도 그렇죠. 나인뮤지스는 예, 뭐 작년에 나온 노래니까 네. 네. 나인뮤지스는 네. 이걸 뭐 강석 아, 여기에 끼워줘야 되나요? 강석 아이 우리 또 강수진 차장이 또 많이 애정하는데요. 예. 그 제가 그 예전에 작년인가요? 라임뮤지스 이제 군부대 위문 공연 갔었거든요. 그 거의 재작년 되지 않 작년인가요? 작년. 네.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거기 이제 전방 부대에 갔었어요. 라임뮤지스가 기자들 데리고 그래가지고 이제 가는데 끝나고 이제 기자 간담회를 하는데 그때 마침 멤버 하나가 들어와서 9인조가 된 거예요. 나인뮤지스인데 원래 에인뮤지스로 활동했어요. 9인조인데 오랫동안 이 친구들이 8인조, 7인조로 활동했었어요. 오랫동안. 그런데 9인조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뭔가 자연스럽게 소녀시대하고 이제
뭔가 엮이잖아요. 같은 공인조니까. 그래서 질문이 소년시대랑 비슷한 점이 뭐가 있고 차이점이 뭐가 있냐 했더니 이제 그 스타디오의 신지혁 대표님이 직접 대답을 하셨는데 변호인이군요. 네, 변호인인데 네. 소년시대는 굉장히 좀 다른 세계에 있는 그런 여신들 같은 느낌이라면 나이미저스는 여자친구 같은 느낌. 아유, 아니 그렇게 큰 모델 같은 모델들이 어떻게 여자 언제든지 전화만 만날 수 있고 아이고 세상에 잡을 수 있는 아이고 세상에 약간 수위를 넘어갔다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 아 근데 과연... 군인들이 미쳤겠네요 지금 근데 이제 기자들밖에 없었거든요 아 그래요? 간담회 아 군인들 앞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기자 간담회에서 아유 맙소사 맙소사 손을 잡으려면 잡을 수 있고 언제든지 사귈 수 있는 이렇게 아 이거 너무 수위를 넘어가셨다 손에 잡힐 듯한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저는 이게 약간 멘붕이 왔습니다 이거 아. 기자라는 게 어떻게 쓰게 되나 어떤 의미인지는 알겠는데 기자로 넣지는 않았는데 당시에 이 말이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그러니까 대표님은 아무래도 좀 친근한 이미지다를 강조하고 싶었는데 그게 좀 멘트가 좀 수위를 좀 넘어간 것 같네요 뭔가 좀 오해할 수 있는 이 친구들의 그렇죠. 이런 정체성을 오해할 수 있는 그러게요 그래도 오해는 안 하죠 우리가 네. 내가 딱 정리해 주신 거예요. 네, 나이뮤지스는 뭐 작년 얘기라고 하니까 AOA 짧은 치마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또 달샤벳이 먼저 치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달샤벳. 달샤벳. 달샤벳부터 그럼 김차장이 얘기했어요. 왔어요. 이제 AOA로 가야죠. 그럼 김차장이 저 달샤벳을 하시죠. 그럼. 네. 말씀은 안 필요 안 하실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우리가 또 달샤벳을 한번 하세요. 이름만 세 번 얘기하세요. 발음이 좀 어렵네요. 보니까. 달샤벳. 시옷 발음을 어려워하세요. 샤벳. 네. 샤벳. 선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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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 예, 걸스데이하고 이제 AOA보다는 약간은 좀 그래도 덜하지만 그래도 이 사람들은 달샤벳 멤버들이 또 실제로 이 자기가 섹시미를 굉장히 강조하고 하면서 컨셉으로 나왔기 때문에 한번 또 뭐 의상부터가 이제 몸에 촥 들어가는 초밀착 의상을 입고. 초밀착. 네. 예, 초밀착 의상. 티저 영상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또 아, 달샤벳을 지금 깨알같이 자료를 준비해서 적으셨어요. 그렇습니다. 예. 달샤벳도 작년에 그거 이제 내 다리를 봐. 저는 이게 약간 걸그룹 사에 봤을 때 약간 회글풀만 노래가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회글? 그러니까 내 마음을 알아줘 이게 아니라 다리를 보라고 대놓고 이제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아니 근데 소속사에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당당한 성상을 표현했다. 그러니까 뭔가 나의 자신감 있는 신체 부위를 봐달라는 적극적인 구애로 봐야 된다. 근데 의상도 보면 아시겠지만 이 뜯다 붙였다 하는 기마들이잖아요. 예, 예. 그래서 제가 그래서 최근에 그 군부대 직캠인가요? 직캠이라고 하죠. 직습직인가. 군부대에서 이제 그걸 입고 와가지고 막 뜯다 붙여서 하는데 거의 뭐 좌절이고 기절하려고 그러고 군인들이. 그래서 달샤벳도 어떻게 보면 그 마케팅으로 작년에 재미를 보고 나서 올해는 약간 좀 약간 시크하고 도전 쪽으로 가는 타게 했는데 의상이 많이 붙죠. 많이 붙고 보니까 좀 뭐랄까. 통짜 옷이더라고요. 거의 통짜 옷인 것 같은데 약간 허리나 이렇게 이 어깨 라인에 이렇게 약간 절개를 넣어가지고 약간 옷을 드러내는 그러니까 노출 없이 섹시할 수 있다. 이게 컨셉이에요. 좀 붙는 초밀착으로 네. 좀 섹시미를 강조했다. 개인적으로 노래는 별로입니다. 아 그리고 예. 세리는 저기 세리 무대에서 세리 상의를 약간 세리폴라 이런 거 아니에요? 세리폴라구나. 그런 거 안 보는데 카라가 한번 그냥 했죠. 판도라. 옷도 까는 건. 그럼 이제 좀 AOA로 넘어가도 될까요? 그렇습니다. 예, AOA 짧은 치마 아주 선정적인 문제로 그냥 선정적인 무대로 그냥 화제가 되고 있더라고요. 선정적인 무대. 예. 여기도 뭐 이제 모두 쳐다봐 뭐 이런 가사가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쵸. 짧은 치마 입고 길 걸으면 모두 쳐다봐. 예. 이거 뭐 하경 기자가 얘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음반 발매하는 네. 날 발매는 하고 이제 뮤직비디오를 동시에 공개했거든요. 16일인가 15일인가 그랬을까요? 네. 16일. 날짜도 기억하는데 제가 그날 점심시간에 저희 예전 그 저희 국장하고 이렇게 점심을 먹었죠. 네. 낮술. 중국집 가가지고 꼬랑주를 먹었고요. 꼬랑주를 먹고 한참 막 술이 오른 상태에서 왔는데 맞다. AOA 노래가 나오는구나. 봤는데 저도 모르게 옆에 있던 이행 기자 증언에 따르면 한 시간 동안 계속 그걸 멍하니 보고 있었고 아유 선배가 넋이 나가신 줄 알았어요 이렇게 표현한 짧은 치마에 저 빨간 하이힐 네 그래가지고 네, 제가 문자를 막 그 FNC 분들한테 보냈어요 막 대박 이러면서 제가 예전에 막 팟캐스트에 코멘트했던 거 막 캡처해가지고 보내고 막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게 약간 정신이 잃었습니다 굉장히 그 정도로 뭐랄까 그 의상 자체가 이렇게 짧진 않아요. 사실 짧은 치마라고 하지만 다른 걸그룹들 핫팬츠나 입는 것보단 짧진 않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이 지퍼가 들어가가지고 지퍼가 들어가고 약간 뭐랄까 이 남자들이 잘 아는 듯한 남자들의 그런 성적 판타지
정말 검은 스타킹이나 이런 것들 잘 지금도 이미 기억하고. 흥이 나셨네요. 지금 저는 거의 뭐 숨만 쉬고 있습니다. 청취자분들도 남초, 아시겠지만 남쪽 커뮤니티에서는 정말 이거는 남자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걸그룹이다. 훌륭하다. 와, 네. 훌륭하다. 그러면 저 남쪽 커뮤니티 뭐 MLB라든지 MLB팍이나 이런 데서는 어느 네. 어느 그 그룹들이 좀 가장 좀 반응이 뜨겁나요? 역시 AOA인가요? 요즘 이제 파생이잖아요. 걸스데이, 달샤벳, AOA, 그다음에 이제 가인씨도 나오고 네이버도 나오는데 지금까지는 거의 AOA가 최고죠. 근데 이제 AOA 같은 경우에는 이 서현양이 에이스인데 어떻게 보면 소녀시대 따지면 윤하와 같은 존재거든요. 이 친구가 근데 아육대, 그러니까 아이돌 육상. 아유, 그러니까 거기서 컬링을 하다가 다쳐가지고 이 프로그램 폐지됩니다 이거. 아니 진짜 우리 아육대 우리가 진짜 걸그룹 보이그룹 다저 다치. 그래요. 네, 많이 다쳤죠 부상들. 진짜 그 표현들을 하는데 막 메시 없는 바르셀로나, 호날두 없는 레알 마드리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류현진 없는 다저스, 박지성 없는 한국 축구 뭐 이런 얘기를 비유를 하면서 안타까워. 김문석 네. 없는 박하수다. 그건 잘 돌아가죠. 아무튼 노래도 이번에 용감 형제가 진짜 작정하고. 네, 용영이 했죠. 용영이. 예. 이게 왜 그럴까요? 이제 현상들은 좀 살펴봤는데 도대체 이런 섹시 그쵸, 경쟁들 예. 왜 할까? 이런 문제를 좀 한번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걸그룹 촬영 전문가 네. 촬영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모르겠는데 제가 이거 저는 이 공중파에도 이런 영상들이 막 나가지 않습니까? 사실. 네. 근데 그 공중파라는 데서는 보면 가족들이 같이 볼 수도 있고 뭐 학생들하고 딸이나 아들이나 아버지랑 엄마랑 같이 이렇게 시청할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왜 그런지 그 문제점적인 거 얘기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약간 문제점적인 것 같은데 성함은 문석이신데 문석이 시작하세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데 실제로 공중파에 이렇게 음악 방송에 나가고 하면 약간의 선정성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할까요? 왜 할까 이 사람들이? 가만 생각해 보니까 역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게 음악 시장에서 도대체 이게 뜰 수가 없고 주목을 받을 네, 수가 없죠. 너무 때문인가니까. 경쟁이 치열하니까. 예. 그러니까 자꾸만 회사 기획사 내에서도 이런 방향으로 자꾸 몰고 가지 않을까. 지금 한겨울에 무슨 섹시 전쟁입니까 지금 한여름도 아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오는 거는 아마 이렇게 해야지만 주목받지 않는.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그 레인보우나 AOA나 뭐 다른 이런 거죠. 그러니까 AOA 같은 경우 원래는 밴드거든요. 그래서 밴드 회사로. FNA에서 그냥 네. CN블루나 FNC에서 CN블루처럼 나와서 원래 이 친구도 걸밴드 컨셉이었는데 아무래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악기를 아무리 들고 나와도 안 되니까. 주목을 받을 수가 없죠. 근데 흐릴려 작년에 그걸 벗고 약간 섹시 컨셉을 했더니 주목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이 달콤한 유혹을 떨칠 수가 없는 거예요. 걸스데이도 마찬가지고요. 일단 뭐 주목을 받는 데는 가장 좋은 효과, 가장 좋은 어떤 전략이고 그게 또 성공해왔기 때문에 계속 그렇죠. 이렇게 가는 것 같다. 근데 요즘에 동영상, 그러니까 그러니까 방송보다는 유튜브가 그렇죠. 더 활성화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영향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옛날에 방송 위주로 그러니까 신곡이 나와서 뮤직뱅크니 인기가요니 거길 돌 때는 거기에 맞게 좀 약간 더 점잖은 컨셉이었는데 지금은 모든 화제들이 온라인이나 온라인에서는 특별한 뭐 등급이나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더 야한게 표현해야 더 주목도 받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좋고 이렇지 않나 뭐 이런 생각들 해봅니다. 마케팅 그 플랫폼 자체가 이제 그렇죠. TV보다는 이 온라인으로 이 온라인 미디어 쪽으로 되다 보니까 좀 표현 수위가 더 높아지 더 예, 높아지죠. 그리고 좀 더 자극적인 걸로 눈길을 일단 사로잡아야 노래는 그 다음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생겨서. 가수로 보는 건 수위가 성역이라고 해야 될까요? 저는 트러블메이커를 보면서 되게 놀랐는데 아 이거는 정말 무슨 거의 성행위를 연상케 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것들이 끊임없이 차에서의 어떤 행위 어디에서의 성이 이런 최근에 뭐 계속 나오더라고요. 이게 이제 그 루머 때문에 소속사에서 이제 홍역을 알았는데 사실 뭐 이걸 갖다가 뭐 잘했다 못했다를 뭐 타박하는 건 아니지만 사실 이 가수 쪽에서도 어느 정도 대중의 인식에 그렇게 좀 보일 수밖에 없는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예, 뭐 자연스럽게 문제점으로 넘어갈 수 있겠는데 아까 현상은 얘기했지만 옛날에 뭐 아주 거슬러 올라갔었던 마돈나라든지 뭐 레이디 가가라든지 보면 그때는 진짜 완전 비주얼 쇼크였거든요. 어떻게 이런 거를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많이 따라잡아서 아 예전에 그 엄정화 씨가 무슨
지금 시상식 무대에서 팬티만 입고 나왔다가 완전 난리 났었거든요. 시즌 중반에. 근데 다 입어요 요즘에. 그리고 예전에 왜 엄정화 씨 뮤직비디오 중에 욕조에서 무슨 찍은 뮤직비디오인가 있어도 그게 되게 선정적이다고 하죠.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그게 무슨 선정적인가 싶을 정도로 그게 뭐 어쩌 예, 너무 심심하죠. 근데 지금은 제 세계적으로 어디다 내놔도 그런 점에서는 좀 꿀리지 않을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좀 문제점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거 좀 문제는 없을까. 뭐 좋은 점 얘기해 주셔도 좋고요. 아무래도 김은석 차장은 문제점이 뭐야? 좋기만 하지. 저는 또 아무래도 이게 네. 좀 이게 너무 이게 선정적으로 나가다 보면 저야 좋죠. 사회적으로 이게 가족들하고 같이 보는데 이런 데서도 너무 선정적이면 이건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그건 뭐 공중파에서 아마 뭐 심의실도 있고 이러니까 뭐 조정을 대로, 하겠죠. 예. 말한 대로 공중파에서는 좀, 예. 좀 너무 센 거 예. 아닌가 그런 생각도 조절을 할 수도 있겠지만 뭐. 이게 예, 끊임없이 그런 수위의 문제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뭐 2007년에 배꼽 나오면은 2007년인가요? 그때 6, 7년도에 배꼽 나오면은 안 된다. 그리고 배꼽 가리고 나오고 그런 것도 있었고 2010년 뭐 2011년도 보니까 뭐 가슴골은 50% 이상 나오면 안 된다든지 뭐 배꼽 나오면 안 된다. 뭐 핫팬츠는 안 된다. 또 뭐 핫팬츠도 뭐 어느 정도 뭐 보이는 거 안 된다. 뭐 아니면 또 속옷 차림에 어떤 것은 안 되고 팬티처럼 보여서는 안 된다. 뭐 이런 규정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끊임없이 규제는 해오는데 사실은 또 경쟁들이 심화되다 보니까 고개 또 먹히지 않고 또 다시 도돌이표로 되는 그런 게 있는 것 이런, 같아요. 이런 게 정확한 그 규정이 있는지 그건 정확해서 저도 잘 모르겠지만 애매하게 있더라고요. 애매하게. 예. 근데 그냥 애매한 게 뭐냐면 이 표현 자유의 문제와 또 얽힐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술의 영역인데 이거를 막 재단을 해가지고 막 규제하는 건 안 좋다라는 또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예술의 영역으로 봐야 될 것인가 아니면 뭐 많은 부분에 논란이긴 하지만 이게 외설로 봐야 될 것인가 예술로 봐야 될 것인가 이 부분에 좀 평가에 있어서의 좀 애매함인 것 같아요. 근데 가요 프로그램은 저는 가요 프로그램은 확실히 청소년들이 보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규제는 해야 된다고 봐요. 이게 너무 정말 무슨 비디오처럼 이 정도의 것들은 규제를 안 하면 안 되지 않을까. 그게 진짜 오히려 제가 뭐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최근 이제 3사가 다 지상파 3사 같은 경우에는 다 방송 가요 프로를 하잖아요. 그러면 보통 리허설 두 번씩 하거든요. 뭐 드라이 리허설 하고 예. 카메라 리허설 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옷을 이렇게 예, 복장을 안 입은 예, 리허설 한번 하고 드라이 때는 그냥 안무 동선 맞추는 거기 때문에 그냥 사복 입고 하니까 상관없는데 카메라 때 이제 한번 PD가 보고 얘기를 한대요. 그러니까 뭐 지금 뮤직뱅크 이세희 PD 지금 1박 2일 하시다가 가신 분이 있고 또 SBS도 지금 있는데 그러니까 그 카메라 리허설 때 좀 문제가 된 부분이 있으면 지적을 하고 얘기를 들어보면 좀 포인트 안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손가락을 까딱 그린다든지 뭐 어디 특정 부분을 찍는다든지 이러는데 그런 거는 웬만하면 클로즈업을 하지 않고 풀샷으로 찍으려고 얘기를 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스타일리스트들도 혹시 이제 재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의상을 여러 별 대체 의상을, 네, 대체 의상을. 아 미리 네, 배가 나온 것도 있고 안 나온 것도 있고 네, 그런 그렇게 좀 준비를 하는 경향들이 있죠. 사실 근데 90년대 말에 보면 그 염색 가지고도 굉장히 이게 많아요. 네, 머리 염색도 진짜 그 H.O.T 한창 유행할 때 그때 막 H.O.T 팬분들 거의 태반 두 권을 쓰고 나오죠. 그게 이제 쓰려고 쓴 게 아니고 재질을 받으니까 그렇게 된 거죠. 뭐 그 코디네이터 스타일리스트 사이에서 까만색 그 컬러 스프레이는 거의 필수품이었다는. 예, 뭐 염색 머리를 가리기 위해서. 근데 저는 이제 요즘에 보면서 그러니까 이미지만 있고 좀 가사나 노래는 없다. 그런 생각 확실히 들더라고요. 저희 새 데스크가 굉장히 지적하시죠. 그러니까, 새로운 데스크가. 그러니까 예. 이런 섹시한 이미지만 있고 얘네 노래는 그 김현석 차장도 얘기했죠. 노래는 남지가 뒤에, 않아요. 그렇죠. 네. 예. 가사도 들어오지 않지만 노래가 뭘 얘기하는지도 전혀 남지가 않아요. 정말 가수지만. 그냥 그 섹시한 이미지만 남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섹시한 이미지도 어떤 감동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그때 찰나의 어떤. 눈만 붙잡은 거죠. 예. 찰나에 그냥 눈만 붙잡은 거고 정말 남는 게 없는. 그러면 이것이 정말 아까 얘기한 예술의 영역이냐 뭐 그런 얘기가 있지만 이걸 예술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거의 문제에 대해서도 이건 뭐 대중문화가 예를 들면 뭐 한류가 지금 뭐 K-POP이 사랑받는다. 이거는 오히려 역행하는 게 아닌가. 전혀 음악성이라든지 돋보이지 않는 그런. 정말 두 분이 분위기가 안 좋으시네. 두 분은 좋거든. 두 분이 이게 정말 아니, 전 두 분은 좋은데. 그냥 좋은 건 아니에요. 내가 그냥 아니라 그러니까. 저는 현재 예, 이분법색입니다.
좋은 때는 좋은데 또 심각하게 생각할 때 생각한다. 또 요즘에 보니까 정말 그 작년부터 해가지고 이게 경쟁들이 심화되다 보니까 옷의 노출의 정도 뭐 붙게 할 것인지 떨어지게 할 것인지 경쟁에 붙어서 소품들도 뭐 멜빵 했다가 봉춤 쳤다가 폴 댄스죠 이제 봉춤이 뭐 했다가 이번에 뭐 채찍까지 그래. 네 채찍까지 네, 하는 이거 정말 너무 소모 경쟁이 아닌가 의미 없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네. 좀 그걸로 넘을 수 없는 게 부분이 뭐냐면 게리 씨 앨범도 이번에 아 가사가 그냥 조금 이따 샤워해 내놓고 약간 노골적이죠. 약간 노골적으로 예 뭐 허벅지 깍지를 끼고 뭐 이런 네, 뭐 내용도 있고 예 너무 직설적인 뭐 것도 안 좋은데 비친 너의 살결 뭐 굉장히 근데 이제 게리 씨 자체는 이제 원래부터 뭐 노출 뭐 힙합하니까 그렇지만 그 표현 수위 어차피 옆에 분들이 다 벗고 있으면 그거나 크게 차이는 없는 부분이긴 한데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좀 이렇게 눈 붙들기만 좀 노력하는 이런 분위기를 눈이나 귀 붙들기가 그렇죠. 아니냐 그 가인 씨는 이번에 새 앨범이 FU 땡땡 U더라고요. 아이고야. 네. 네. F땡땡 KU. FU 예. F땡땡 K. 땡땡 예. U 이렇게 예매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야. 이게 세네요, 예. 그러니까 노출 예전에 무슨 피어난 거 거기서도 약간 보면 거의 약간 행위를 연상시키는 그런 가사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뮤직비디오에서도 남성 댄서랑 약간 좀 접촉과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보면 진짜 이미지만 남지 않았나 이런 아쉬움들도 있더라고요. 문제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사실 이것도 가요 쪽에 일정 지분을 가져가야 되는 부분 맞아요. 그러니까 아예 없어진다, 뭐 계도해야 된다 이건 아니지만 너무 가요판이 전반적으로 고고 위주만 돌아가는 게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그런 뭐 장르의 친구들이 있으면 다르게 또 하는 분들도 다 비슷한 지분을 갖고 고르게 좀 활약을 해야 되는데 너무 이제 몰빵한다. 네, 대중의 그런 취향이나 기호를 제작자들이 이런 것만 좋아할 것이라고 예단해버려가지고 오히려 거기다가 몰아서 이렇게 해주는 그런 것도 좀 문제가 크다고 생각해요. 또 이게 우리나라 특징이잖아요. 뭐 하나 된다 그러면 뭐 다 몰아. 그쪽으로 갑니까 전부? 영화도 뭐 아예 요즘에 뭐 스릴러가 된다더라 뭐 가족 영화가 된다라면 싹 몰려가면 본인들끼리 경쟁하다가 이제 그렇죠. 도태되고 그러잖아요. 안 좋은 영화 같은 경우도 보니까 변호인 잘 되고 되니까 또 사회성 있는 영화를 그 준비한 걸로 따지면은 사실은 네. 준비한 네. 우죽순경으로 준비가 많이 되고 있죠. 이게 아니 우죽순 준비한 걸로 따지면 뭐 또 하나의 약속인 이런 것들은 거의 뭐 2년 전부터 비슷한 시기니까요. 예, 네. 다 준비는 비슷한 시기였는데 이제 나오는 시기가 비슷하게 되면서 오해들을 많이 받고 있죠. 지금 제작자들이 약간 그러한데요. 그러니까 약간 지방선거 나오고 네. 이제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가지고 실제로 막 이렇게 사실 이게 미화되면 미화 논란도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변호인은 굉장히 그걸 밸런스를 잘 맞췄는데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그 박태준 회장 같은 경우 지금 최수종 씨가 이제 캐스팅이 돼가지고 원래 KBS에서 까였던 드라마인 철강인가 그러니까 그게 이제 TV조선인가 거기서 방송을 하거든요. 그런 식의 그러니까 어디까지 또 허용해야 될 것인가 그런 문제도 생기고 하는데 아무튼 이 표현 수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작자들의 이런 안목도 좀 더 높여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음악이 먼저죠. 가수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에어웨이는 노래가 좋아서 좋아하는 거지. 흔들려 이유는? 안무나 이런 건 부수적인 뿐입니다. 저한테. 아 그렇습니까? 네. 노래가 좋으니까. 가사 노래 안 들었던데 무리에. 아 그거 찾아보지. 너무 저를 같이 끌고 들어가시나. 자 어떻게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이런 현상들이 계속 갈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이러다 말지 않겠느냐? 뭐 혹은 뭐 새로운 누군가 또 나타나서 뭐 새로운 바람이 불지 않겠느냐? 어떻게 보시는지 뭐 그냥 개인적인 계속 가지는 않겠죠. 그래도 뭐 이게 단지 리듬이 있으니까 이런 현상을 쭉 가다가 다시 정점을 찍고 다시 내려가겠다. 박스권 형성. 네. 뭐 피자 쏘나요? 어 그렇죠. 몸에 60% 노출할 경우 제 겁니다. 저는 약간 차장 의견하고 반대예요. 더 심해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갈수록 이제 이 홍보 포인트가 사실 방송을 안 하는 가수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유튜브나 온라인을 통해서 마케팅을 하는 게 더 늘어났기 때문에 점점 따로 규제하는 게 없는 한 점점 올라갈 것 같아요. 생각에 갈수록 지난해부터 그게 깨져오고 있는 게 좀 느껴지고 갈수록 그런 게 더 높아질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좀 염려되는 게 뭐냐면 약간 이런 거를 정부나 이런 데서 나서서 규제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약간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 좀 들어요. 뭐 이런 것까지 정부에서 규제를 합니까? 아, 이런 공연 윤리위원회 이런 거 해가지고 그러니까 막
가사 같은 것도 다 검열을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 뭐 음악 프로그램에서 음악 수위 노출 수위 이런 거 조정하게 된 것도 국감에서 그런 지적들이 나와가지고 그게 이어지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하경원 기자가 말한 대로 그런 그 규제를 할 시도들이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죠. 예전에도 있었고. 그러니까 뭐 대중의 그런 취향이나 감각이란 게 사실 역치 넘어서야 뭔가 자극이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했던 것보다 더 센 것을 더 센 것을 예 바라죠. 새로운 것을 또 시각은 또 눈은 새로운 것을 찾으니까요. 또 하나 어떤 가수에서 또 하나의 그 금기가 깨질 수도 있고 그리고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가능성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곧 네. 나올 것 같습니까 그러면? 아 지금 가인 씨도 지금 굉장히 불안해요. 도대체 더 센 거는 어떤 수준으로 나와야 될지가 저는 기대가 되네요. 도대체 지금도 많이 헐벗고 나오는데 거의 이제 요즘에는 어느 정도 해야 되나? 대놓고 드러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걸스데이나 AOL 봐도 그렇지만 약간 일정 부분을 보면서 좀 상상하게 만드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점점 더 머리를 다 쓰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여성 걸그룹들이 그렇다면 남성들은 그런 식으로 컨셉을 안 잡습니까? 남성들은 복근, 광조 이런 네. 것들이 많았죠. 근데 어떤 행위를 연상케 하는 그런 동작보다는 어떤 근육질의 어떤 그리고 남성미의 강조가 아주 더 내려가면 비가 뭐 이렇게 보여주고 이랬던 거죠. 아니면 뭐 탈이나 그런 데서 표현이 되는 예, 그런 부분이지 그런 어떤 성행위나 뭐 이런 연상은 아니 그쪽은 아니죠. 남자분들이 약간 시각적인 자극을 많이 받는데 여자분들은 약간 눈으로 보이는 것보다는 그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그런 걸 많이 보고 그리고 여자들은 오히려 그 아주 아주 극사실적으로 그런 것들을 표현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죠. 은유적이고 네. 은근하고 이런 거 좋아해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그 뭐 한 3, 40대들이 많이 가서 본다는 야한 영화도 그게 어떤 그 배드신이 아주 뭐 사실적으로 많이 나오는 게 아니고 적당한 수위에서 아름답게 그려지는 걸 좋아하지. 색소리책이 좋긴 좋은데. 참 좋은데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나요? 참 좋은데 뭐라고 얘기할 방법 없네요. 남들이 1월달에 추울 때 이렇게 노출 경쟁한다는 게 굉장히 이례적이라서. 그러니까 네. 넓어진 거죠. 여름에만 그렇죠. 하다가 여름에만 겨울까지 이제 이렇게 됐다. 이전에는 이런 현상이 없었습니까? 최근의 일이죠. 사실 최근에 더 격화됐죠. 겨울은 발라드에 그렇게 공식이 어느 정도 그렇게 그런 있었는데 예. 이번 올해는 예상과 달리 1월 달부터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거의 다 이렇게 한 번이거든요. 그렇죠. 1월 초를 거의 섹시로 여러 저 친구는 저는 별로 자리가 없었다고 생각해요. 올해 처음이다. 네. 여름쯤 더워지면 이렇게 많이 했는데 1월부터 이렇게 하는 건 진짜 되게 이례적이 아닌가요? 우리나라 남성들이 좀 마음이 좀 화끈하게 좀 뜨거워져서 그러지 않을까요? 차장만 뜨거워. 저는 별로 안 뜨거워요. 그러면 좀 정리를 해볼까요? 일단 1월에 어떤 1월까지 좀 이런 어떤 경쟁들이 좀 심한 섹시한 경쟁들이 좀 심화된 것 같다 그런 얘기들 했었고요. 어떤 경쟁이 심화되다 보니까 점점 뭐 이런 예, 많이 나오고 앞으로도 좀 많이 나올 것 같다. 기본적인 문제점은 있지만 한동안 좀 지속되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까요? 아니면 뭐 네. 못하신 얘기 있으면 아닙니다. 김은서 차장께서 점점 이 저 걸그룹은 지금 더 얘기를 주목받아야 되는데 아 이거 좀 우리가 주목을 예. 좀 못했다. 뭐 이렇게 레인보우 블랙은 아주 충격적입니다. 이런 건 하경원 기자가 참 흉내를 잘 내요. 예, 한번 하경원 기자 정말로 충격적입니다.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레인보우 블랙 그 중에서도 우리 재경 양을 여러분들 꼭 좀 사랑 좀 해주시고 우리가 효린한 게 정말 불과 몇 주 아니에요? 두 달은 안 된 것 같은데 와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지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 어쨌든 저 김은석 차장의 눈과 귀를 사로잡을 새로운 걸그룹이 네. 또 이런 경쟁이 계속된다면 예, 탄생했고요. 그 다음에 또 앞으로도 또 나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한번 해보네요. 좀 이따는 버려질 겁니다. 더 새로운 게 더 새로운 분이 다른 건데 화가 날 수 있습니다. 지금 즐기세요. 이 상황을. 일주일밖에 안 갑니다. 재경이는 아마 듣고 있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어떻게 듣는 모른가요 혹시? 아, 은근히 좀 또 관계자분들 중에 듣는 분들이 계세요. FNC는 듣고 있거든요. 최영화 과장은 듣고 있대요. 그래서 제가 AOL 얘기하는 걸 알더라고요. 밖에서. 어머. 네. 좀 부끄럽네요. 붙어있는데 그걸 알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수줍어하시더라고요. 어머 어머. 제가 AOL 얘기를 좀 정색하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FNC 얘기를 좀 이렇게 하신 것이 네. 어떤 특정 정치자를 겨냥한 아, 그런가요? 예, 최영화 과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훈훈하네요. 아, 네. 예. 최영화 과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네. 그러면 이렇게 그럼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예, 앞으로 계속 될 것 같다. 뭐 어쨌든 그래도 지금까지 방송 중에 김문석 차장이 가장 말을 많이 하신 방송이 그쵸. 아닌가라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중반 이후부터는 거의 화장실 가신 게 아니냐. 네, 네. 그런 오명을 많이 쓰셨네요. 그렇죠. 말씀을 좀 많이 하셨네요. 예, 오늘 상당히 많이 네. 한 것 같아요. 역시 주제에 따라서 노력했습니다. 네, 주제에 네. 따라서 좀. 카멜레온 같이 변하시는 분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인사를 드리면서 다음 주를 네. 기약해 볼까요? 다음 주는 그 설 시즌이니까 네. 네. 설 영화 이거를 좀 저희가 준비 설 극장가를 한번 예. 한번 쭉 훑어봐요. 한번 네 핫팬츠를 입고 훑어봐. 아니 수위를 지금 우리 이 팟캐스트도 엄연히 저기 여러 연령층들이 들으시기 때문에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 참고로 말씀드리면. 본방송은 경향신문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한 있지도 않은 심의위원회를 왜 자꾸 갖다 붙이세요? 자체적으로 심의. 좀 심의해서 좀 네. 내보내세요.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아, 정말. 네. 예, 그럼 다음 주 서울 극장 영화가 예, 정리하는 걸로 하고 오늘은 어쨌든 인사를 드리는 걸로 하죠. 감기 조심하시고요. 예. 네. 여러분 모두 건강 조심하시고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설 극장가를 저희들이 사사시 훑어서 오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